국회에서는 당연히 이런 처사에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과 국정원이 힘을 합치는 모습이 마치 독재시절 때의 안기부와 치안본부를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위협이 될 수밖에 없겠죠. 대통령의 결단으로 인해서 정부력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분명히 먼저 안 나올 사람 하나 없겠지만 가장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친중파들이었을 겁니다. 현재 중앙정부 내 친중 세력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인사권 행사로 인해서 중앙정부 내에 있는 친중 세력들이 모두 씨가 말라버렸거든요. 그리고 국정원의 정부력과 검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해양경찰청, 국방정보본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까지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정부력을 합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정부 역량이 이곳에 집중되기 시작했죠. 효과는 더 빠르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권을 잠식시키려고 하는 세부 계획을 확인하게 된 것이었죠.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을 이용해서 한국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경제권까지 잠식하려는 세부 계획이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을 막지 못한다면 중국의 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었죠.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이 더욱더 커지고 있어서 지금 당장 가까운 시일 내로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른 수가 필요했죠. 그 와중에 지방도시와 수도권 간의 갈등은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에 반발하기도 했고요. 결국 청와대는 깊은 고뇌 끝에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추진되었던 정책이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추진하려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좌절된 정책이었는데요. 행정수도 이전은 청와대와 국회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정책이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현재 지방도시들이 주장했던 내용들 대부분을 반박할 수 있게 되죠. 수도권 과밀화의 해소는 물론이고 권력까지 분산되니까요. 물론 행정수도를 이전함에 따라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또 다른 정치 파벌 간의 싸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비수도권의 분노를 줄일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들면서 강하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청와대가 직접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요청한 것이었죠. 사실 2004년 때도 행정수도 이전 때 관습헌법에 따라 행정수도가 서울이라는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성문헌법 국가인 대한민국의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을 거부했다는 것이었죠. 근데 이번에 또다시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주제로 판결을 청와대가 직접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전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행정수도가 이전이 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죠. 경제 자체도 크게 요동칠 정도였고 부동산값도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도시들도 중앙정부에서 이런 의지를 보이자 다소 의아해하며 분노를 점차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의 도박이 어느 정도 들어맞기 시작한 것이었죠.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제일 난리가 났는데요. 특히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고 국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문제로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행정수도 에 대한 문제로 크게 소동이 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나왔습니다. 청와대의 도박이 아니 어쩌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을 잠식시킬 결정례일지도 모르죠. 헌법재판소는 결정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은 위헌. 2004년 때 판결과 똑같았습니다. 경국대전 이래로 내려오는 간습헌법에 따라 행정수도는 서울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판례였죠. 사실상 청와대의 모든 계획이 뒤틀려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2004년과 다른 게 있다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헌법 72조에 해당하므로 국민투표를 붙여야 한다는 내용이 별개의 의견이 아닌 정식 의견으로 채택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즉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싶으면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동의를 얻고 이전하라고 명령한 것이었죠. 근데 국민투표에서 정책을 가결하려면 총선거인수의 과반이 참가해야 하고 총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상당히 위험이 크죠. 또 무엇보다도 국민투표가 부결되면 집권 1년 만에 레임덕이 올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국민투표 자체가 위헌인 상황이었습니다. 2014년 7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외국에 거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 해당 조항이 고쳐져야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는데 현재 국회는 청와대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고 있었죠.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면 국회의원부터 갈아엎어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친중 세력들은 국회를 중심으로 점차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입법권만 잘 가지고 있으면 청와대의 이런 대응도 모두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으니까요. 마치 암세포처럼 대한민국 전역에서 조금씩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곳을 떼어내도 다른 한 곳에서 커지고 있었죠. 매우 끔찍하고 무서웠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은 더욱더 한국을 압박하며 한국을 잠식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중국 본국이 아예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무력 도발과 여론 조작, 경제 침탈, 비판 사설 및 기고 언론들에 대한 압박, 친중 단체들의 강함은 시위까지. 중국은 단순히 서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 동해, 태평양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중국의 확장을 위한 발판밖에 되지 않았죠. 마치
마치 구한말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은 한국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법을 발의했다면서 상호주의 위반이라고 전방위적으로 한국을 압박해왔죠. 한국의 외교무대의 위치가 난감해진 것입니다. 중국은 절대로 이걸 놓지 않고 있었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한국이 상호주의를 위반했고 다른 나라들도 이곳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커질대로 커진 중국 자본들은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분열을 가져다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자본의 영향력 때문에 지방도시들이 하나둘 중국에 넘어갔고 급기야 지방의 30% 이상의 도시들이 친중 성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지방의 기득권 세력들도 중국과 결탁을 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서서히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방의 기득권 세력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 중국 자본을 받지 못하면 자신들이 망하는 상황이라서 마냥 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방도시들은 하나둘 중국 자본의 유혹에 못 이겨 하나둘 넘어가기 시작했고 몇몇 지방의 시민단체 들과 주민들은 친중시위와 반정부 시위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시군의회에서도 중국의 입맛에 맞는 조례를 내놓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대한민국 정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 비수도권을 무시하는 일관된 정부의 태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업, 문화, 경제, 정치를 모두 다 수도권이 가져가는 양상까지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가파른 성장을 보이면서 낳은 또 다른 부작용이었죠. 하향식 도시개발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열매를 가져 줬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 속에는 지방도시와 주민들을 무시하는 독이 숨어져 있었죠. 지역 내부의 모든 잠재력을 무시했고 지역 경제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런 과정은 지방도시들이 중앙정부를 무시하게 되는 결과로 낳게 되었고 그대로 중앙정부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는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욕할 수 없는 것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세계 채빈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향식 개발정책을 사용했던 것이었고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 자본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잘못했 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쪽만 일방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각자 가진 생각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 자본은 서서히 지방도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옥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폭력 사태도 발생하기도 했죠. 국회와 정부에서는 지방 지원 정책을 뒤늦게 내놓았지만 이미 지방 정부들은 전부 다 등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지원 정책을 해주는 이것만저도 지방의 경제권을 장악한 중국 자본들에는 큰 이득이 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강수를 펼치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크게 효용을 못 보고 오히려 수도권의 입지만 더욱 강해지는 양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충청도와 강원도 등지로 공기업을 이전했지만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공기업과 입주한 도시들은 그저 일만 하는 도시로 전락하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교통이 발전하게 되면 따라 이런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은 오히려 경제 자립을 하는 것보단 수도권에 의해 예속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악영향이라는 쳇바퀴가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수를 넘어서기도 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했을 때 수도권이 모든 분야를 앞서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저출산을 촉진하고 수도권 정치 기반의 가대화를 불러일으켰으며 문화와 산업의 불균 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 인구는 줄어드는데 실업률을 낮춘다면서 공무원을 증원하는 바람에 지방 공무원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라 전국 시군구 226곳 중 113곳이 지방세를 걷어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최악의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혁신도시나 신도시를 만들어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집중 현상을 분산시키고자 했는데요. 오히려 이런 행태가 인프라가 없고 일자리가 없는 곳에 혁신도시나 신도시를 조성하다 보니 베드타운화가 되고 서울 과밀화 현상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인프라가 있고 일자리도 어느 정도 갖추어진 도시를 한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택하게 되는데요. 이미 대한민국에는 인프라와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있는 도시들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바로 광역시들이었죠. 기본적인 인프라나 일자리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기 때문에 신도시, 혁신도 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하고 광역시 위주로 개발을 한다면 수도권 과밀화 현상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6개 광역시를 전부 다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총 6개의 광역시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현재 한국의 재정 상황상 딱 한 곳에 광역시만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파가 아주 큰 광역시로 결정을 해야 했죠. 인천 같은 경우는 이미 수도권인지라 진작에 제외를 했고요. 울산과 대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을 키우면 같이 성장할 것이라는 판단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국가 중심
중심에 있고 교통의 중심지지만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것이 광주와 부산인데 인구수 측면에서 봤을 때 부산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부산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시계획을 짜게 됩니다. 바로 동남권 메가시티였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과 울산, 창원을 중심으로 경남의 대도시권을 연계해서 행정, 생활, 경제, 문화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내용의 도시계획이었습니다. 정부가 엄청나게 밀어주게 되면서 메가시티 계획도 탄력을 받아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기 시작했죠. 동남권 신공항이라던가 부울경 광역전철망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현재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갈등을 막으려면 동남권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판단이었죠.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그만큼 밀어붙인 만큼 반발 심리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서북 경남이 크게 소외되고 있었으며 다른 광역시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었죠. 특히나 광주와 대전에서 크게 반발 심리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메가시티 건설에만 열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